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에게 맞서겠다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무려 631일 만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했으나 또다시 역시나였습니다. 안타깝고 또 무척 분노스럽습니다. 이번 회견을 준비하며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과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이번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공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듭 요구하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명령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그 짧은 외침을 대통령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생각조차 전혀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그간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으니 앞으로 더 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동문서답도 아니고 명백한 거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거부의 입장만을 오히려 더 굳게 밝혔습니다. 끝내 우리 국민에게 맞서겠다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또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이 무도한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하게 공감했던 대통령의 첫머리 인사말처럼 요즘 정말 많이 힘든 우리 국민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